약간의 꺼짐과 불룩함이 있는 경우에 겉에 아무런 흉터 없이 결막쪽을 통해서 수술을 함으로써 깨끗한 눈 밑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 약간 주름이 있는 경우에는 약간 애매한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 좀 더 결과가 좋게 주름이 없게끔 수술을 하려면 하안검 성형 수술을 통해서 남는 피부를 잘라내고 근육을 당겨줘야 되지만 그래도 흉터 없이 수술을 한다는 점에서는 충분히 장점이 있는 수술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인클라인 TV 성형외과 전문의 조정목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과 하안검 성형 수술에 대한 차이점에 대해서 한 번 더 짚어보려고 합니다. 예전에서 다뤘던 영상에서 하안검 수술이나 눈밑 지방 재배치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긴 했었는데요. 최근 들어서 마스크를 벗으면서 눈 밑의 부위와 이런 노화에 대한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나에게 맞는 수술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선 하안검 노화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안검 노화의 경우에는 우선 젊을 때는 눈 밑에가 불룩하게 나오거나 그런 것이 없지만 나이가 들면서 안하지방이 밖으로 점점 튀어나오게 됩니다. 아래쪽 부분에는 유지인대가 단단하게 붙잡고 있기 때문에 아래로 흘러내리지 않지만 위쪽에 있는 안하지방은 시간이 지나면서 앞쪽에 있는 경막의 힘이 약해지면서 앞으로 불룩한 느낌이 날 수 있습니다. 안하지방은 없어져야 되는 나쁜 게 아닙니다. 안하지방은 안구의 위쪽과 아래쪽에 쿠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데 충분히 탄력이 좋을 때는 경막을 통해서 충분히 튀어나오지 않고 매끈한 모습을 보이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런 경막이 약해지면서 앞으로 튀어나오게 되는 거죠. 이런 경우 특히 유전적인 소인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유전적으로 이 안하의 경막이 약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나이가 어릴 때는 괜찮지만 나이가 들면서 급격하게 안하지방이 앞으로 돌출되게 되는데요. 이유는 안륜근이 안하 경막을 대신해서 지방을 잘 버티고 있지만 우리 얼굴에 있는 얇은 근육인 안륜근은 시간이 지나면서 약해지고 힘이 떨어지기 때문에 예전에 버티던 힘을 버티지 못하고 앞으로 튀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담을 할 때 젊으신 부모님에도 불구하고 안하지방이 튀어나와 있으신 분들한테는 꼭 여쭤보는 질문이 있어요. 부모님 두 분 중에 혹시 눈 밑에 지방이 불룩 나오신 분이 없는지 여쭤보면 반드시 한 분은 그렇게 안하 경막이 약해서 지방이 나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지방을 재배치하는 수술이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선 나이가 들게 되면 여기 보이는 것처럼 안하지방은 앞으로 나오고 유지인대는 그대로 뼈와 피부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안쪽으로 주름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특히 이렇게 인디언 밴드라고 불리는 강한 유지인대가 앞쪽으로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주변 부분이 불룩한 부분들과 꺼진 부분들이 경계가 되는 부분인데요. 특히 팔자 위쪽에 있는 지방이 아래로 늘어지면서 이렇게 유지인대가 있는 주위 위쪽 부분이 불룩불룩하게 보이는 이런 것들이 노화가 되는 것 같이 나이가 들어 보이는 인상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걸 해부학적으로 자세히 보게 되면 유지인대가 안구 주변으로 잘 둘러쳐져 있습니다. 이 유지인대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이 유지인대가 없다면 얼굴 눈 주변에 있는 모든 조직들이 아래로 흘러내리겠죠. 그래서 눈밑 지방 재배치라 함은 사실은 눈 밑에 있는 안하 지방을 재배치함을 통해서 아래쪽으로 편편하게 펴주는 수술입니다. 경결막 눈밑 지방 재배치, 즉 겉으로 절개를 하지 않고 눈 안쪽으로 하는 수술일 때 하는 경막 눈밑 지방 재배치와 하안검 성형 수술을 할 때 하는 눈밑 지방 재배치의 과정은 동일합니다. 하지만 별명처럼 눈밑지 이렇게 이름이 붙은 게 겉에 절개 흉터를 내지 않고 수술할 수 있는 경결막 하안검 성형 수술에 대한 별명이 되어버렸는데요. 그래서 겉에 절개 흉터를 남기고 싶지 않으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유용한 수술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술할 때 보시면 절개를 해서 경막 쪽으로 들어가서 아래쪽에 유지인대 부분을 분리를 해서 잘록하게 들어가 있는 부분들은 펴주고 불룩한 지방을 아래로 재배치함으로써 눈 밑에를 매끈하게 만들어주는 수술입니다. 이렇게 수술한 결과를 보게 되면 약간의 꺼짐과 불룩함이 있는 경우에 겉에 아무런 흉터 없이 결막 쪽을 통해서 수술을 함으로써 깨끗한 눈 밑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 약간 주름이 있는 경우에는 약간 애매한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 좀 더 결과가 좋게 주름이 없게끔 수술을 하려면 하안검 성형 수술을 통해서 남는 피부를 잘라내고 근육을 당겨줘야 되지만, 그래도 흉터 없이 수술을 한다는 점에서는 충분히 장점이 있는 수술 방법입니다. 하안검 수술을 할 때는 하안검 속눈썹 아래쪽 부분에 절개를 통해서 남는 피부를 당기는 작업과 근육이 느려져 있는 부분들을 당기는 작업을 동시에 시행할 수 있습니다. 결막적으로 들어가는 눈밑지 수술 같은 경우에는 눈밑지방 재배치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안검 성형 수술을 통해서 수술할 경우에는 남는 피부도 잘라내고 늘어진 근육도 당길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릴 때 안하 경막이 원래 약한 사람도 젊었을 때는 눈밑지방이 불룩하게 나오지 않는다고 설명드렸는데요. 그 이유는 안윤근이 튼튼하게 이런 탄력을 갖고 있기 때문인데, 나이가 들면서 우리의 얼굴에 있는 얇은 근육은 좀 더 얇아지면서 늘어지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그대로 둔 채로 지방만 재배치하게 되면 눈 겉에 표면에 있는 늘어진 부분까지 다 교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하안검 성형 수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수술한 결과를 보게 되면 눈 밑에 불룩하고 꺼져 있는 부분들이 잘 배치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방이 많이 불룩하게 되어 있으면 지방을 재배치했을 때 불룩한 볼륨이 들어가게 되면 근육과 피부가 남게 됩니다. 그래서 간혹 가다가 눈 밑에 지방이 많이 불룩 나온 사람들 같은 경우는 결막으로 눈밑 지방 재배치만 했을 때 눈 아래쪽에 주름이 생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수술을 설명드릴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겉에 절개를 해서 근육까지 당기는 방법과 결막을 통해서 겉에 흉터가 보이지 않게 하는 수술 방법이 있습니다 라고 설명을 드리고, 애교살 아래쪽에 잔주름들이 몰려 보일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지방의 양도 많고 일부 제거를 해야 했고, 아래쪽으로 재배치를 했을 때 남는 피부가 남기 때문에 위쪽 부분으로 절개를 해서 남는 피부를 절제해야지만 이렇게 매끈한 얼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중안면부 엔도타인 거상 수술을 많이 추천을 드리는데요. 아래쪽 부분에 꺼진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하안검 수술을 하면서 중안면부에 있는 조직들을 위로 다 끌어올려서 고정을 하게 되면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보았을 때 아래쪽으로 팔자 위쪽에 불룩하게 늘어져 있는 살을 위로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 수술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구별을 하자면 눈밑지 수술과 하안검 수술은 가장 큰 차이는 겉으로 보이는 절개 흉터가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둘 다 눈밑지방 재배치는 시행을 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은 근육과 남는 피부를 어떻게 정돈하느냐 하지 못하느냐의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안검 성형 수술을 하는 김에 조금 더 아래로 내려가서 아래쪽에 있는 조직을 끌어올리는 중안면부 거상술을 한다면 좀 더 좋은 결과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얼굴에 흉터가 보이지 않길 원하시는 분한테는 이런 한계점을 설명드리고 눈밑지방 재배치를 추천드리고, 하안검 수술이 필요한 경우에 중안면부 거상술까지 했을 때 더 좋은 효과가 나타난다면 중안면부 거상술까지 같이 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 어떤 수술을 하는 것이 좋은지 정답은 없습니다. 내가 만약에 큰 범위의 수술을 원하지 않고 겉으로 보이는 흉터가 아예 없는 것이 좋다고 하면 약간의 주름이 남는다 하더라도 눈밑지방 재배치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좀 더 좋은 효과, 늘어진 부분들을 많이 개선하고 싶다면 하안검 성형술이나 중안면부 거상술까지 고려해보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확한 진단과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상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 더 미루지 말고 진단을 받아서 적절한 시기에 맞는 수술을 한다면 가끔가다 너무 늦게 오셔서 눈밑지방 재배치로 해결할 수 있을 문제를 하안검 또는 중안면부 거상수술까지 받으셔야 되는 경우가 피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수술을 받고 나서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지만 지금 늘어져 있는 부분들을 드라마틱하게 교정하는데 아주 좋은 수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눈밑지방 재배치 수술과 하안검 성형 수술에 대한 큰 차이점을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인클라인TV 조정목이었습니다.